MBN 나는 자연이다. 이승윤입니다. 윤택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! 자, 출발. 아, 이제 또. 조금은 험난했지만 평생 잊지 못할 1박 2일의 약초 산행을 마쳤습니다. 늦은 오후. 밥 먹어야지. 아, 네. 허기진 배를 달래려 분주하게 식사 준비를 합니다. 아, 사부님. 밥만 먹나요? 잠깐만. 그러고 있어. 여기서. 어쩌다 보니 하루 종일 먹은 거라곤 물뿐인 두 사람. 명이나물, 산마늘. 명이나물. 곳곳을 탁 찌르는데요. 소박한 장아찌지만 이리도 반가울까요? 그건 또 뭐예요? 주로 취나물이랑 네. 그 엄나무순이랑 두릅이랑 몇 가지 짬뽕이 돼 있어요. 짬뽕나물이군요. 짬뽕나물. 짬뽕, 장아찌. 그럼 이런 장아찌 같은 거 다 직접 담그신 거예요? 그럼 직접 담근 것이지. 자, 그냥 가서 봐. 네. 여 의자 갖다 그냥 여기 앉아서 먹을까? 아, 좋죠. 네. 앉은 자리 그대로 식탁이 되는 재미도 자연에서만 누릴 수 있겠죠? 아, 잘 먹겠습니다. 이렇게 갖고 그냥 먹자. 항아리 밥상이네요, 항아리 밥상. 아. 먹어도 그냥 맛 좋은데? 손으로 그냥? 그래, 그만 먹어. 아, 좋아. 와, 부담스럽게 먹네. 먹음직스럽게 먹는데. 아! 오!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? 너무 맛있어요! 아유, 승희 씨 정말 배고팠나봐요. 정말 맛깔나게 먹네요. 아, 이거 또 이쪽 나무, 치나물도 먹어. 난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. 시장이 반찬인 거지 뭐. 뭐가 좀 아쉬워. 자, 물. 네, 아. 아, 맛있다. 좋다. 아, 물도 맛있다. 물도. 물도 맛있어? 예. 네. 오늘 저녁은 두 사람 다 일찍부터 쉬기로 했습니다. 혼자 이렇게 방에 또 계시면은 좀 외로우실 것도 같아요. 마누라가 네. 이렇게 시골에서 산속 생활을 못한다고 여기를 안 따라오더라고요. 억지로 데리고 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삶이 있는 것이고 나는 뭐 이렇게 자연이 내 그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뭐. 아내분이나 그런 뭐 가족분들 뭐 이렇게 생활비가 돈이 좀 필요하다거나 생활비가 필요하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주시나요? 약초 같은 거라 그 채취한다기도 지금 뭐 그렇게 많은 양을 채취하고 시장에 갔다 팔을 정도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약초를 채취한다고 그냥 이웃이나 뭐 친구들이 있으면 좀씩 나눠 먹을 정도이지 그렇게 판매할 정도 이렇게 큰 수입이 안 되니까. 물론 내가 내 생활을 찾아서 이렇게 그 떠나온 게 내가 좀 고집스러운 편이라서 나 혼자만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데까지 이렇게 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미안한 감은 좀 들긴 하지. 전혀 미안한 감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 내 생활을 내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겠어. 그러면 전혀 후회는 없으세요? 후회는 없어요. 본인이 싫다고 이제 만약에 그런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선택 결정을 못 내렸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아내를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. 하지만 단지 자연에 대한 사랑이 더 큰 거예요, 그분은.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그냥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다른 말이 안 떠올라요.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? 약초도사와 도시남자의 밤이 깊어갑니다. 여느 때와 다름없는 산속에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.
전날 산행이 고단했는지 승윤 씨는 아직 한밤중입니다. 부지런함을 타고난 자연인. 아니 근데 아침부터 뭘 하시는 걸까요? 뭘 뿌리시는 거예요? 지금 뿌린 것은 화소 씨앗이에요. 항암 적용에 뛰어나 항암 역초로 불리는 와성도 심는데요. 자연인이 일이 바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약초들이 너무 이렇게 좋다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많이들 채취를 해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어. 그래서 저는 사람들 좀 심어가지고 좀 번식을 좀 시켜줘야 다음에 또 아픈 사람들이 이런 걸 또 채취해다 먹을 수도 있잖아. 새 삶을 살게 해준 자연에게 고마워.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자연인. 그 마음이 대자연의 품처럼 넉넉하기만 합니다. 이게 뭔가요 이게? 국궁 활. 국궁은 자연인이 오래전부터 즐겨하던 취미입니다. 아 정말 외모와 잘 어울리시는데요. 오! 실력도 보통이 아닙니다. 뭐였어요? 이거 저 활, 궁도, 오! 국궁. 승윤 씨 앞에서 실력 뽐내보는 자연인. 아 그런데 빗나갔습니다. 보이지도 않는데요? 이게 쏜살 같다는 말 있잖아요. 그렇지, 쏜살. 보이질 않네요. 저는 어디 갔는지 눈에 보고 있었는데도 맞은 건 아니야. 맞진 않았어. 예, 확실히 안 맞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. 자, 한번 쳐봐. 네. 이렇게 잡고. 잡고 일단 한번 당겨봐봐. 난생 처음 활시위를 당겨보는 승윤 씨. 뭐 폼은 그럴싸한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? 아우 결국 사고 쳤네요. 갔어, 내가 다시 걸어줄게. 저는 쏘면 안 될 것 같아요. 저는 저랑은 이거 국궁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화나신 것 같은데 좀. 활이 화가 났는가 봐. 잠깐만. 망가진 거 아니죠? 망가진 건 아니야. 어디 갔나 보이진 않지 이제. 어디 갔는지 보이진 않는데 안 맞은 건 확실하네요. 안 맞았어. 진짜 빠르다. 저거 그럼 어떻게 하죠? 주워와야 되네. 다음에 됐지 뭐. 그날 저녁 승윤 씨의 손길이 분주합니다. 자연인의 옷을 빨기 시작하는데요. 아 그래도 이게 뭔가 좀 정성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손빨래를 깨끗하게. 서울로 돌아가기 전 자연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던 마음을 이렇게 전해보는 승윤 씨. 빨래 끝! 어떻게 또 있다 보니까 너무 즐거워서 제가 좀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. 더 어두워지기 전에 제가 이제 하루 종일 더 자고 내일 날 밝으면 내려가던지 해야지. 진짜 여기서 하루 더 자고 가고 싶은데요. 아침 일찍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있다 보니까 너무 즐거워서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네요. 나도 며칠 동안 자네와 같이 있는 거 참 즐거웠어요. 덕분에 너무 즐겁고 참 너무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네. 내가 이거 그 선물로 하나 줄게. 뭐예요 이게? 이거 산삼주인데. 오! 내가 그래도 자네가 그때 그 옷도 이렇게 빨아놓고 나도 정성이 아주 너무 가르쳤어. 이거 진짜 저 주셔도 그럼 괜찮아요. 내가 준 것이니까. 이게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.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. 너무 감사합니다. 평생 잊지 못할 추억 만들고 갑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자, 잘 가고. 네. 항상 건강하시고요. 또 올게요. 들어가겠습니다. 잘 가고. 네, 건강하세요. 잘 가고. 네.
아유, 들어가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 잘 가고. 산에 대한 사랑, 뭐 자연에 대한 사랑, 약초에 대한 사랑, 이런 거는 이제 감히 이제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죠. 저 같으면 정말 못할 것 같거든요. 그럴 정도로 자연에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항상 다니고, 예, 항상 체험하는 게 즐겁고, 너무 좋은 거죠.